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가계 부동산 담보 대출 연간 증가율이 10%를 웃돌았습니다. 삼성생명의 1분기 말 기준 가계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 잔액은 21조 3,29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.2% 증가했습니다.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모두 합친 금액은 9조 원가량입니다.